지난 시간에 그 제가 체르노빌이라는 오부작 영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작품만은 꼭 보시고 의식화가 돼야 되고 계몽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이 원자 핵발전이라는 게 과연 어떤 문제인가 하는 것이 너무도 리얼하게 이건 중용의 문제죠. 결국은 이 핵발전이라는 게 뭐냐면 그 분열로 인해서 과도한 엄청난 열이 생기는데 그거를 일시에 터지면 그 핵폭탄이 되는 거고 그거를 제어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 열을 쓰게 되는 그러니까 그 원자로 안에는 항상 끊임없는 이 냉각과 이 열의 밸런스가 중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중용이 깨지면 폭발하고 사고가 나고 항상 원전 사고라는 게 있는데 항상 그거는 원전 사고에 위험이 있는 거죠. 지금 거의 전 세계로 450개 뭐 근 500개 가까이 하여튼 이 원자로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원자 폭탄보다도 더 이 체르노빌만 해도 그 과학자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일본에 떨어진 이것보다 현재 지금 우리가 몇백 배 더 어마어마한 낙진이 떨어졌다.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소장이. 그런데도 이 과학자는 나중에 거기에 피폭을 너무 열심히 그걸 막으려고 댕겼으니까 피폭을 너무 당했고 그런데 그 소장이라는 놈은 그 나쁜 놈은 겨우 10년형을 받고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양심 선언을 하고 다 문헌을 남기고 자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못 견디는 거죠. 과학자가 그 사태를 막은 장본인 정말 그 인류의 양심은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치열한 희생을 감행하고 참 영예로운 삶을 살았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나도 저렇게 영예로운 삶을 좀 살아야겠다 하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규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상전에서 여기 상전에서 대상전은 아주 심플하죠. 항상적이죠. 그냥 위에 뭐야 불이 있다. 위에 불이 있고 아래에 못이 있다. 위에 리께 불이 있고 밑에 이게 아주 그냥 상을 대상전의 저자는 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불이 있고 아래에 연못이 있는 그 모습이 규궤의 모습이다. 그렇죠? 군자는 이 규궤의 모습을 본받아서 동의이한다 그랬거든. 이건 여기 동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 화택규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양자가 이질적인 요소 아니에요? 이질적인 요소란 말이야. 그러나 근원적인 대세나 비전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이 보편성은 결국 우리가 갖게 가야 되지만 갖게 가야 되지만은 자기가 걸어가는 구체적인 삶의 자세 그러니까 이거를 군자는 이 상화 하택이라고 하는 이 규궤의 모습을 본받아서 거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가치관을 따르되 구체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그 이질적인 요소를 중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게 노노의 군자는 화의부동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군자는 화는 하다 그러지만은 그것이 그리고 왜 그 유명한 얘기가 중용에 나오 중용 10장에 무슨 말 있어요? 군자는 화의 분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이 노노에는 화의 부동이라고 좋아하는 하되 범인들과 내가 같아질 수는 없는 거죠. 나의 유니크한 돌은 돌로서 유니크한 철학자로서 철학의
길이 있는 거고, 그거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거시적인 문제에 있으면 화, 조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크리티컬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전체적인 조화를 깨는 건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은 비전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분류, 흐르지 않는단 말이야. 화하지만 흐르다. 이게 흐르다는 건 우리가 같이 술 처먹고 그냥 그냥 곤드라돼가지고 같이 흐른다, 이거 흐른다. 그러니까 분류가 화의 분류. 친하게 지내도 같이 류하진 않는다. 흐르진 않는다는 거지. 화의 분류. 이게 군자의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비전에 있어서는 그 어떤 대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되 분류, 같이 흐느적거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는 항상 개성을 살리고 전체적인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군자들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규궤는 항상 이질적인 것이 있는 그런 어우러진 사회지만, 이 속에서 오히려 또 희망이 있고 오히려 더 찬스가 있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금 엄청 지금 난세고 동요하고 있고 지금 터무니없는 언설이 난무하고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더 진실한 사람들의 보이스가 살아날 수 있고 더 깊은 자기 성찰이 있을 수 있다. 저도 요즘 많은 반성을 해가면서, 사실 요새 저 사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도 이 책 사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곤요로운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화택규화 같은 이런 세월을 살면서도 뭔가 희망은 있다라는 게, 주역은 절망이 없습니다. 주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사를 보면, 규라고 하는 것은, 괴라고 하는, 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이게 좀 잘못 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내 주변에 일하는 작은 일 속에서는 기운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 사회가 빠그러지고 잘못 가고 있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크게 잘못 간다고 하지만은, 인간의 매일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소사, 작은 일에 있어서 길은 있다 이거야. 어김없이 난 지금 마트에 가서 라면을 갖다가 사 먹기도 하고 즐겁게 살고 있고, 피아노도 열심히 치고 있고, 소사에 있어서는 길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역은 중용을 중시하며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따라서 화합을 살아간다. 규궤에 있어서조차도 다양성을 존중하고 궤 전체를 규정하는 궤사에서도 길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자, 효사로 들어가서 초구를 보면은 뭐냐면, 초구는 지금 화택규의 출발인데, 이 출발인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리, 즉 기대로부터의 어긋남, 인간들의 배반, 이런 사태를 반드시 체험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또 이상하게 씹는 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오지만은, 결국은 회망, 이 강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후회할 일은 없다는 거죠. 후회는 없단 말이야. 하지만 후회는 없지, 그런 건가? 울고 웃던 모든 것, 그것만이 내 세상. 혹은 요새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 그거 참 좋은 영화야. 그것도 음악 영화인데 보실만해요. 윤여정, 이병헌 이런 명배우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한국 영화치고는 잘 맺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 세상. 그러니까 여기서 후회는 없어. 후회는 없게 가는 거야. 그런데 말을 도망가 버렸어.
이 말이 도망갔다는 건 뭐야?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거로. 그리고 어떤, 어디를 가려면은 자기의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건 좌절을 의미하는 거야. 말이 사라졌어. 그런 상황에서도 그 말을 찾으러 다니지 않는다는 거지. 자식이 갈 만하니까 갔구나. 아,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이거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여러 가지 내가 어려운 상황을 봉착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뭐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다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상마 물축 그거 뭐 누구 내가 시비를 걸고 쫓아가서 야단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자복이라고 그랬어요. 물축하다 보면 이놈이 스스로 돌아와. 이 말이 스스로 훌륭한 주인 잠깐 떠났더라도 와서 딱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면 여기 악인이라고 읽으면 안 돼. 오인이라고 읽어요. 사실은 모든 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은 이게 선악으로 규정되는 이 존재론이라는 게 이런 게 다 존재론을 우리가 깐 다음에 이런 것부터 가야 돼. 이게 존재론적으로 규정되는 건 아니거든. 인간은 인간의 존재는 선악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야. 단지 뭐야? 나에게 있어서 밉다는 거죠. 미울 오잖아. 미울 오, 미울 오. 증오, 어? 오라, 오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놈들이야. 아, 나하고 이 유파가 달라. 에, 정치 이념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 그런 꼴보기 싫은 놈들도 과감하게 만나라, 이거. 초고의 경우. 너무 자유로운, 너는 지금 인생의 출발을 하는 자유로운 영혼인데 네가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자 그러면 만나라. 피하고 그러고 살 필요 없다. 이게 이게 뭐야? 진취적인 고구려의 기상이지. 그러면은 절대 허물이 있을 수 없다. 허물이 없다. 멋있잖아요. 과거에 뭐 김정일, 김대중이 김정일을 만난 거나 유현덕이 조조를 만나는 거나 다 그런 대인들의 삶이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오늘날 기시다를 만나는 것보다는 김정은을 만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우리 해결해 보자. 일본의 저런 방류 문제도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들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바꿔라. 그럼 왜 못 만나? 그게 정치죠. 여기 뭐냐면 견오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과감하게 만나라. 절대 허물이 없을 것이다. 야, 주역은 멋있습니다. 역시 그 통이 크죠. 이게 주역일 수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이게 고조선역이라고. 이게 고조선역이라고. 그러니까 우주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구인은 항상 뭐 어디가 통해요? 유고하고 응하잖아요. 이 유고는 군주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라고 하는 거는 육오란 말이야. 군주의 자리인데 이건 지금 음요래서 좀 메가니가 없지만은 어디가 군주거든. 근데 이 구인은 여기를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유고의 군주를 그냥 아무런 형식이 없는 뒷골목에서 그 동네 골목에서 딱 만나. 오히려 이런 괴리의 시대는 이런 만남이 가능해진다. 격식을 만나고 폭을 만나고 그냥 쫙 이런 게 아니라 뭐 거의 천자의 위치로 간 조조를 만나는 게 아니라 허름한 선술집에서 탁 만났을 때 탁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격식을 벗어나서 뒷골목에서 만나듯이 유고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멋있잖아요. 이게 탁. 괴리의 시대에 오히려 이런 만남이 가능해진다는 거지. 난세에 이런 찬스가 더 온다는 거야, 난세에. 그러면은 허물이 없다는 거죠. 근데 63은 이제 상구하고 응하는 거잖아요. 63은 상구하고 응해요. 상구. 상구하고 응하기 때문에 거길로 가려고 해. 상구한테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위치가 높은 사람이고 밑에는 이제 민중의 편에서 구삼에서 상구로 가려고 그러는, 만나러 가려고 그러는데 수레를 여기 구이가 뒤에가 이건 약체잖아요. 음연이가 약한데 구이가 강하잖아요. 구이가 뒤에서 끌어잡아. 야, 마 가지마. 가지마. 끌어당김을 당한다. 그런 얘기지. 여기서 수동형에. 그러고 그 수레를 끄는 손은 또 구사가 제지를 한다는 거지. 제지를 해. 그러니까 상당히 난감한, 이 괴리의 시대에 구이가, 여기, 이거를 좀 이렇게 보면은 음요를 양, 아래 위로 강요가 싸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력을 여기서 저지시키는 거란 말이야. 꽉 싸고 못 가게 하는 거지. 아, 이런 상황에서 이 육삼은 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마에다가 문신을 하는 거예요. 형벌이죠. 여기다 문신을 하기도 하고, 이거는 의인가? 의형을 받는 거죠. 의형이라는 건 코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그 형벌을, 고난을 받는 그러한 과정을 극대화시킨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도 무초유종이라고 그랬거든. 초장에는 운이 없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 무초유종이라는 게 이게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유종 끝이 있다. 초는 없지만 끝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지 끝발이 좋다 이런 것도 같은 표현들이거든. 우리 말에서 이거는 무초유종이라는,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죠. 유종. 고진감내라는 건 좀 여기에 비하면 유치하다고. 같은 말이겠으나 좀 상황이, 여기는 유초무종이라고 그래야지. 고진감내 그러면 그 폼이 안 나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무초지만 유종하구나. 하여튼 이렇게 얘기해. 하여튼 육삼. 그 다음에 구사는 역시 여기도 규고라고 했어요. 이 규계에서 이 난세에 고립됐나 이거죠. 이 고립된 상황에서 위로 가려고 생각 안 하고 원부라고 해서 자기하고 전체 응하는 밑에 있는 초구를 지금 원부라고 그랬거든. 아주 건실한 이 원 밑에 있던 이 원, 이 민중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냐면 내심이 통해. 야! 우리가 진짜 교부, 그 진심으로 우리가 말해보자.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게, 이 괴리된 상황을 우리 극복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이 응의 관계, 초구와 구사, 구이와 유고, 육삼과 상구가 이렇게 치밀하게 짜여져 있어요. 지금 이걸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교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말이 이게 짧고 막 이래서 이 주역이라는 건 이렇게 안 보면은 이게 몰라요. 여러분들이 해서 이게 어려워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 끝나기 전에 이 주역의 아주 원문의 이것과 그리고 이 주역이라는 건 반드시 노노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노노와 주역 이 역경 이 역의 경전의 핵심적인 부분만을 아주 명쾌하게 쉬운 우리말로 환원해서 지금 책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노노와 역경을 같이 이렇게 읽어볼 수 있도록 아주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도 이렇게 큰 게 있고 또 콘사이스가 같이 있잖아요. 이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서비스를 하려고 아주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이 나오면 참 좋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규고 우원부하고 교부 했죠. 그 다음에 유고는 역시 군주인데
이 군주라는 것은 여기죠. 구이와의 관계에서 뭐냐면 유고는 음유하면서 양의 위안, 지금 이 정, 부정하죠. 정은 없지만, 유고가 회망이지만은 궐종이라고 하는 거는 구이를 궐종이라고 하는 동종의 같은 그 의기가 토합되는 궐종이라는 거야. 궐종. 궐이라는 건 보통 그 기자를 이 궐이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궐이라고. 그러니까 궐종이라는 건, 종이라는 건 동종의 친족 같은 사이다 이거야. 같은 내가 뭐 광산김씨 같은 광산김씨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기질이 같은 친구다. 그래서 궐종이고 유고는 구이와 여기 이겼잖아요. 거꾸로 간 거죠. 이 궐종이 서부라고 그랬어. 이게 돼지고기를 착 씹어가지고 맛있는 그 거기에 이렇게 옛날에도 계속 나왔죠. 서부라는 거는 의기투합하는 거. 서부라는 거는 이게 착착 맞아떨어지는 거. 아주 가슴이 같이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는 것처럼 통하는 거. 그래서 궐종 서부 하니까는 왕. 모험을 강행한다. 모험을 하고 나가는 거야. 모험을 시도하면 하구. 무슨 허물이 있을 것이냐. 두려움이 없다. 행진하고 가자는 거지. 행진. 가는 거야. 아주 멋있죠. 우리나라의 락 가수로는 역시 전인권을 뛰어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 그 가사라든가 이 멜로디, 그 부르는 그 감각, 젊은 날에 정말 이 전인권의 음악은 한국 역사의 그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궐종서부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이렇게 의기투합하는 상태에서 모험을 시도하면은 무슨 장애가 이들을 가로막겠는가?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자, 제일 꼭대기에 상구, 규고입니다. 상구는 이 규의, 이 괴리된 사회에서는 상구는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고립되는 상황에서 항상 자기한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의심이 가득하는 거야. 결국은 의심을 하게 되고 이 상구는 의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견시부도라고 하는 거는 돼지가 이 흙구덩이에서 뒹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이 의욕의 눈초리로 그 육삼하고 관계에서 본다면은 육삼이 이끌고 오는 이 수레에 여기 가득 귀신을 한 구루마 한 수레 가득 싣고 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는 선의의 사람들도 결국은 이 고립되어 있으면 임금이 고립되어 있으면 자기한테 그 선의로 오는 사람도 전부가 그 무시무시한 돼지 새끼로 보이고 그냥 더러운 돼지 새끼로 보고 귀신으로 보인다는 거야. 이게 지금 모든 지도자가 이렇게 민중을, 국민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남겨. 이 귀신은 화를 남겨. 화를 남겨서 쏠라고 먼저 화를 남겼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이게 귀신이 아니고 자기하고 결혼하러 오는, 지금 여기 육삼은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화를 당겼다가 자, 화를 탈. 여기 탈이라고 해요. 후탈지 호라고 했죠? 도적놈이 아니라 자기를 쳐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가약을 맺으러 오는 아리따운 신부감이다. 그래서 같이 가는데 비가 내려. 비가 내린다는 건 여러 가지 섹슈얼 임플리케이션도 있겠고 그 이 생생지역의 상징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비가 내리면서
결국은 기론으로 끝난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새로운 모험을 또다시 시작하게 되고 결국은 이 육계의 마지막 또 길로 끝난다는 거예요. 길로. 그러니까 주역은 항상 이런 난세에서 괴리되고 두절되고 융합이 안 되는 사회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효사들의 불에게는 괴리 속에서 합동되고 교감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은 항상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말하고 두절 속에서 교감을 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역은 끊임없는 순환, 그 누군가 그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오픈 소사이티 애니미라는 책을 쓴 칼 포퍼의 말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내가 대학교 때 그걸 읽고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 뭐냐면은 history brings nowhere. 이 역사가 너희를 어디로 데려가 주는 거 없다. 결국 역사라는 건 네가 만드는 거고 어디로 간다는 건 없다. 이 역사라는 건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건데 어디 뭐 유토피아가 있고 어디 뭐 아포칼립스가 있고 뭐가 있어가지고 거길로 너를 데려가는 건 그런 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벌써 그런 사람들도 이미 주역적인 사유, 우리가 항상 미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인류를 기만해 왔잖아요. 이 모든 기독교라든가 모든 종교가 항상 아름다운 미래를 인류에게 제시하면서 현실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아주 본질이에요. 모든 종교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거. 그러니까 종교는 결국은 이 자기가 처해 있는 사회를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종교적인 도그마에 빠지면은 예술도 없고 문학도 없고 철학도 없습니다. History brings you nowhere. 너를 어디다가 데려다 주는 것, 이게 없다. 그 유명한 왕부지가, 그, 누구지? 줄리앙도 전공에 따라 왕부지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역사에 일종은 있을 때 영종은 없다 그랬거든. 모든 끝남이라는 건 하나의 끝남이지, 일종이지. 모든 것이 전부 끝난다는 영원한 영종은 없다. 무영종이라고 그랬어요. 명언입니다. 내가 되지면 나 혼자 되지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들. 걱정 마시고. 이거는 이게 세상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이념적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 하여튼 주역에서 저는 항상 정직함 그리고 아주 그 리얼한 현실감. 이거가 주역인데 주역을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다 거꾸로 환상적인 어떤 미래의 무슨 점서 같은 예언으로 다 이거를 해석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주역에는 그런 판타지가 털끝 하나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이 주역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본 아니 전번에 그 KBS에서 말하는 그 일, 저 일본 사람 그 할머니가 그렇게 추적 60분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우리 일본 사람들은 몰라 잔뜩 희석시키기만 하면 없어지는 걸로 알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정말 끝나지 않는 이러한 비극에 우리가 다시 휘말려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역사는 결국은 우리에게 이상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유토피아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비참한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도 그거를 face, you must face, 그거를 직시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없으면은 철학한다는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